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마포 농수산물 시장에 갈치하고 생선 좀 사러 나온 곽성환입니다. 관심사병이 A에서 B로 하향된 게 불과 몇 개월 안 됐더라고요. 그런 사병을 GOP에 투입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화기를 개인 화기를 다 가지고 있고 수류탄 다 가지고 있죠. 뭐 언제든지 그냥 마음이 변하면은 그 일반 정상적인 사람도 뭔가 자기만의 어떤 스트레스 받은 게 있어가지고 사고를 저지르는데 좀 더 관심을 더 갖고 있다가 3개월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제대를 시키는 게 나은 거지 전방에 배치를 하는 것 자체는 무리하지 않았냐 이거죠. 관심사병이었었다는 걸 군대에서는 알고 있었잖아요. 최전방에다 보내는 거는 심리적으로도 그건 안정이 안 돼 있는 거죠. 진짜 이런 사고 안는 데는 보장이 없잖아요. 군대 생활 잘하는 우리 아들들을 쌩으로 그냥 이 병사 하나 관심병사 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그거로 인해서 무고한 우리 아들들이 몇 명이 또 희생이 됐습니까. 그런 사병을 글로 보내는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매일 3부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오늘 시장의 소리는 좀 전에 2부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서 마포 농수산물 시장에서 만난 곽성환 씨의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관심사병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셨는데요. 이름을 관심사병으로 정해놓고 정작 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건지 이번 사건을 통해서 관심사병 관리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부전선 22사단 GOP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을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었는데요. 3873님께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정된 군인들은 정해진 등급과 관련 없이 군부대 내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7277님께서는 GOP 특성상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근무를 서다 보니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환경적인 문제도 짚어주신 거죠. 아직 의견 보내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어플리케이션 예술 로 참여하셔도 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 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의 맛보리 맥콜.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청정 비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김병지의 브라질 월드컵 정면 승부. 네, 브라질 월드컵 특집으로 전남 드래곤스의 김병지 선수와 함께하죠. 매일 이 시간에 연결합니다. 오늘 있었던 대한민국과 알제리전 경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병지 선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제리와의 경기에서 이제 2-4로 완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네, 급한 대로 이거부터 여쭤보죠.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뭐 희박하지만 없다라고 표현보다는 네.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일단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네.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제 벨기에하고 싸워서 이겨야 이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은 세 골차 정도로 이겨야만 그 경우의 수에서 좀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요. 세 골차? 네. 그게 쉽지는 않죠. 네.
근데 이제 가능성이 없는 거와 또 예. 있는 거의 차이는 있으니까요. 예. 또 공은 항상 둥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네. 일단 뭐 희망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뭐 희망, 생각이야 뭐 희망적으로 가는 게 좋죠. 그런데 쇄골 차나 나게끔 그렇게 우리가 많이 골을 넣을 가능성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객관적인 전력 평가에 있어서 벨기에는 네. 어쨌든 세계 최정상의 어떤 수준에 있는 팀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경기력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쉽지 않은 상대를 지금 어려운 여건에서 만났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김병지 선수가 우리가 두 골 넣을 거라는 것은 맞추셨어요? 네네. 네. 지난주에 우리가 2-0으로 이길 거라고 하셨는데 두 골은 넣었는데 아, 저쪽에서 네 골이나 넣어버렸어요. 네네. 그렇죠. 더군다나 전반전에서 그냥 세 골을 몰아서 넣는데 또 두 골은 뭐 2분 만에 그냥 계속 넣지 않았습니까? 네네. 아, 이거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전반전에서는 무너졌었나요? 뭐, 많은 분들이 봤을 때, 경기를 네. 봤을 때 많이 느꼈을 겁니다. 좀 안정된 어떤 플레이 속에서 이렇게 경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네. 조금은 넓지 않아 좀 너무 공격적이었고. 아. 서두르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심리적으로 벌써 승점에 대한 어떤 그런 3점을 예. 획득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좀 급한 마음이 없지 않았나 않았나 싶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박을 하고 공간을 주는 어떤 범위 내에서 공간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수비에 두 명의 이제 한 명의 공격에 두 명의 수비가 있을 때 한 명은 맨투맨 들어가면 한 명이 더 뒤에서 깊이를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동선에 서다 보니까 뒷공간에 이제 볼이 이제 침투됐을 때 결국은 한 명이 수비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수비벽이 생긴 거죠. 네. 첫 번째 실점부터 이제 그렇게 실점하다 보니까 이제 조직이 많이 이제 와해돼 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수비가 무너진 상태에서 정성룡 선수가 골키퍼인데 매우 활약을 하긴 했죠. 근데 못 잡네요. 좀 아쉬운 게 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골키퍼가 다 막을 수는 없거든요. 아, 그만큼 그렇죠. 이제 수비의 어떤 걸 리딩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앞서 말했듯이 그런 깊이 조절이라든지 이런 거를 네. 경기 상황에 따라서 컨트롤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하. 좀 적극적이지 못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런데 알제리가 뭐 아주 공격적으로 나왔다 하는 얘기는 다 일치된 얘기인데 그 전반전에서 알제리는 12번이나 슈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슈팅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수비도 부족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공격도 이렇게 네. 강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경기를 볼 때 선수에게 볼이 투입이 되게 되면 예. 많이 고립되는 경향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 수적으로 1세 속에서 한 명의 선수가 두 명, 세 명 체크해서 슈팅을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슈팅 장면들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연계 플레이가 필요한데 예. 볼이 침대됐을 때 주변에서 도와주는 어떤 선수들이 많이 보여야 되는데 네.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안 보여.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조직을 깨기에는 네. 상당히 힘에 붙이는 듯한 느낌이었고 네. 슈팅할 찬스를 못 만들어냈던 거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박주영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도 이렇게 많이 뛰지는 못한 거, 열심히 뛰긴 뛰었는데요. 그죠? 네네. 그런데 뭐 슈팅 한번 못했죠?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느낌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될 일이 뭐가 있나요? 선수라면 당연히 이제 좋은 경기력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네. 어쨌든 선수는 이제 요즘 여론적으로나 이렇게 언론적으로 또 많이 보잖아요. 아하. 자신은 열심히 했는데 그런 평가가 나왔을 때 사실은 많이 위축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 영향 받아요 선수들이? 네, 그래서 월드컵 기간 중에는 될 수 있으면 네. 언론하고 어떤 그런 접촉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드래곤즈의 김병지 선수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8분, 1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면 2차로에서는 승용차관의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여파 때문에 이 부근이 많이 분주한데요. 이 여파로 지금 시속 20km 미만이니까 이동하실 때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영동대로는 삼성역에서 포스코 사거리 쪽으로도 1차로에서 승용차관에 부딪힌 사고가 났습니다. 여파 때문에 이 부근도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강남대로 교통량이 꾸준하게 늘어나
지나고 있습니다. 우선 연곡사거리 쪽으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교육개발원 입구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요. 반대 한남대교 방면도 교육배관원 입구부터 양재역까지는 시속 2, 30km 미만입니다. 종로는 신설동 교차로 쪽 이동하는데 종로 4가부터 밀려 지나고 있고요. 반대편도 제속도를 밑돌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부권 도로 중에는 통일로 구파발 방면 서대문역에서 독립문사거리 구간 이후로 불광역을 지나 구파발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뉴스 정면승부. 뉴스 정면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 대비 훈련의 필요성은 제기되곤 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변화도 없고 대대적인 훈련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 119 구조본부에서는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월호 사고 이후에 첫 순환 훈련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훈련에 참가했던 참가자 중에 한 학생과 먼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이은비 학생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리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친구들과 공부하고 있는 이은비입니다. 그렇군요. 순환 훈련에 참가를 했는데 어떻게 참가하게 됐나요? 저는 재난을 대처하기 위해서 거기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누구와 같이 참가했어요? 누구랑 같이 참가했어요? 우리 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5, 6학년 친구들과 함께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 훈련하기 전에 훈련이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거나 또는 걱정되진 않았나요? 네. 아, 그랬어요.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어땠어요? 힘들거나 어렵지 않았어요? 힘들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고, 재미있었어요. 재미가 있었어요? 네. 무섭진 않았나요? 지진 같은 체험을 할 때는 조금 무서웠어요. 아, 지진 체험할 때. 그렇게 아주 무서운 순간에 무슨 생각이 나던가요? 누가 생각이 나던가요? 가족이 생각났어요. 가족이 그랬구나. 이 훈련이 이 정말 실제 상황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습해서요? 네. 아, 그런데 훈련이 다 끝나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방법들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앞으로 정말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던가요? 네. 진짜 좀 제대로 실천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은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예, 이번 훈련이 은비 학생한테 많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느끼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도 이런 훈련 받아보라고 권고하고 싶어요? 네, 권유하고 싶어요. 권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하면서 느낀 점을 딱 한마디로 얘기해 준다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훈련 한 번 정도는 꼭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렇군요. 참 좋은 경험 했네요. 오늘 전화 연결해 줘서 고마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순환 훈련에 참여했던 도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이은비 학생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환 훈련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앙 119 구조본부의 주영국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순환 훈련이 어떻게 해서 실시하게 된 훈련인가요? 네. 근본 세월호 치사를 계기로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중앙119조본부에서는 그동안 국내 순환 경험해본 그런 응급 대처 요령을요 조금이나마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전수해서 네.
또 침무사고 같은 유사 사고 시 당황하지 않고 네.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저희 중앙구조본부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고자 시작을 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1박 2일로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셨어요? 예, 제가 올해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요. 예. 지난 2012년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전국의 사회복지단체라든지 학교 이런 단체에서 예. 1박 2일 또는 뭐 당일 코스로 예. 주문식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번 주에 한 훈련 내용은요. 예. 일단 저희가 붕괴 건물에서 탈출하는 방법. 예. 지하철 화재 시 대응 요령. 예. 뭐 육상 해사 이런 극한 상황에서 도전 의식을 좀 함양시킬 수 있는 챌린지 시설도 운영을 했고요. 예. 특히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예. 제가 침몰하는 상황을 저희가 순환구조 훈련장에 가정을 해놨습니다. 예. 최대 수심이 한 10도 풀인데요. 예. 그리고 뛰어드는 비상 태선 훈련을 실시하였고요. 네. 두 번째는 7명에서 8명 학생들을 한 조로 편성을 해서 예. 고무보트를 태운 다음에 예. 고무보트를 뒤집어서 예. 뒤집인 보트하고 수면 사이에 만들어진 에어포커스에 들어가가지고 예. 5분 동안 학생들이 체온을 실제 느끼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에 탈출 훈련에 중점을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요, 다양하게 아주 1박 2일로 실시를 하셨네요. 예, 예. 지금 핸드폰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 예. 아, 그럼 움직이지 마시고요. 예, 예. 이제 말이 자꾸 끊기는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 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번 훈련은 전부 몇 명이나 참여를 하셨나요? 이번에는 총 76명이 참여를 했고요. 네. 그래서 경기 지역에 36명, 인천 지역에 40명. 그래서 이번에는 특이하게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 조성가정, 예. 의료 저소득 가정. 예. 그래서 저희 재난 취약계층 위주로 다 이번에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네, 전국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곳이 중앙 119 본부 구조본부 뿐인가요? 네, 이런 실제 훈련을 가정에서 하는 훈련은 저희 중앙구조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전국의 일선 소방관서에서는 일일 현장 체험에서 화재 진압을 소화기 특정 요령이라든지 예. 대피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훈련에 참여한 많은 참가자들이 여러분들께서 유도하시는 걸 이렇게 완벽하게 따라오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한 가지 이번 훈련에서 학생들을 보니까요. 예. 저희가 붕괴 건물 훈련장이 있습니다. 예. 그럼 실제로 건물에서 올라가서 붕괴되는 모습을 유사하게 실현하나요? 예, 예. 저희가 붕괴됐을 때 가정해가지고, 폭이 한 1m 정도 되는 암흑 같은 복도가 있습니다. 한 50m 정도 되는데요. 아, 암흑 같은? 네. 예, 예. 거기에 저희가 연기도 좀 뿜어내고요. 예, 예. 장애물 같은 거를 넣어놓고, 한 50m 길인데, 5분 안에 학생들이 쉽게 보고요. 네. 5분 안에 다 탈출할 수 있다. 네. 자신감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한 20분 이상이 소요되더라고요. 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예. 오. 그리고 암흑이고 연기가 뿜어내다 보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좀 겁을 많이 좀 먹고요. 네. 예, 그렇게 좀 진행을. 겁 먹는 게 다 당연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그런 훈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예. 화생방 훈련 같은 거 할 때 보면 아주 힘들죠. 예. 네. 화생방 훈련은 안 하셨죠? 화생방 훈련도 저희가 방화복 화학 보호복 A급 C급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조 요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화학 보호복을 한번 체험을 통해서 한번 한번 했고요. 아, 네. 예. 그것도 지하철 화재하고 연계해서 같이도. 대응 요령을 같이 했습니다. 그럼 지하철 화재 훈련은 지하철에 직접 데리고 가셔서 하셨어요? 저희 중앙구조본부 훈련 시설 중에 시설 중에 훈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참여한 학생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상당히 좀 즐거워하고요. 아, 즐거워해요? 예, 그 분야별로 실질적으로 본인이 체험할 때는 상당히 좀 어렵고 우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 과정이 이제 끝나고서는 또 환한 얼굴을 또 보여주고요.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예. 예. 그게 훈련의, 그게 바로 훈련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네. 예. 자, 앞으로 훈련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이 재난현장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조금 더 좀, 난이도를 조금 높여가지고요. 네. 육상,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사고 유형별로 제가, 배출 유형을 좀 습득할 수 있게끔. 네. 프로그램을 좀, 좀 난이도 높게끔 저희가 개발을 좀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아, 그거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조금씩 네.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산도 부족하실 텐데. 예. 예산 좀 많이 따셔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 119 구조본부의 주영국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웹스. 슈웹스.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에는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진행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M더키,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입니다. 동부전선 22사단 GOP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문제점도 지적해 주시고 개선 방법까지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차차 바쁘다 바빠. 도일아, 왜 그렇게 바쁘니? 아, 저 좋은 기름 구도일이 좋은 엔진 오일까지 만들었거든요. 이씨, 엔진 오일의 놀라운 능력, 7초면 느낄 수 있어요. 브룽브룽. 차세대 100% 합성 엔진 오일 S-OIL 7 탄생. 엔진을 깨우는 힘 S-OIL 7.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청정. 비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이노아 지아가 함께 부르는 캠핑장 에티켓 송. 옆 텐트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떠날 때는 깨끗깨끗이 참 잘했어요. 최고. 코베아와 함께 하세요. 캠핑 에티켓 코코코베아.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짚어보고 해결 방안들을 찾아보죠. 지난주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유시문 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난주에는 사회복지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일에 대한 보람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 주는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분야별로 어떻게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사들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이 아니고 전문 기술과 실천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의 이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도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 이런 말씀하셨네요. 예, 예. 네. 자, 그러면 지역사회 변화를 주도한 사례 어떤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한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변화를 주도한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네, 네. 보통 영구 임대주택은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소득계층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서비스를 받는 데 익숙해서 네. 무기력하고 자존감이 낮은 편입니다. 아, 네. 여기 소개하는 사회복지사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요. 네.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 예. 네. 그런데요. 1년 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민 모임을 조직하고 예. 지역 문제를 스스로 기획하여 네. 진행하는 등 활기 넘치는 지역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네.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로군요. 예, 네. 그러면 여기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직접 담당한 사회복지사 한 분을 전화를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남 종합사회복지관의 임령택 사회복지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 소개를 좀 간단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영택 사회복지사고요. 예. 사회복지를 시작한 지는 8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네. 현재는 풍납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조직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펀펀빌리지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네. 우리가 복지하면 흔히 받는 것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 마을 만들기 사업은 받는 복지가 아니라 네. 직접 참여하는 복지 사업으로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단계는 공청회나 그룹 인터뷰 등을 통해서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단계이고요. 예. 두 번째 단계는 인문학 교육이나 마을 공동체 교육 등 다양한 주민 교육을 통해서요. 예.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단계이고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강화된 역량을 발휘해서 지역 주민들이 마을 캠페인이나 마을 축제나 마을 신문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마을을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네.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역 주민 스스로가 복지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저 풍납 종합 사회복지관에서 이제 하신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시는 것이 이제 펀펀 빌리지 사업이군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런데 거기서도 실제로 이렇게 실행을 해보셨다는 이야기인데 네.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어려운 점 같은 건 없으셨나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랑 참여도인데요. 예. 그 주어지는 복지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 네. 참여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지역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뵙고 네. 사업 취지를 설명하면서 참여해달라고 좀 호소했었는데요. 네. 이 과정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일일이 찾아뵙고서 무슨 교육받으실 필요가 있다면 네. 교육도 받으시라고 하시고 네. 참여하시라고 하시고 이렇게 권고하고 그러셨네요. 네. 아, 네. 그렇게 했을 때 이 효과가 좀 있던가요? 보람을 좀 느끼실 수 있었나요? 네. 점점 지역 주민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요. 어떻게 변화하시나요? 한 가지 예화만 좀 말씀드리면 예. 저희가 이제 사업 진행 중에 겨울철에 심한 폭설이 내린 적이 있었어요. 폭설. 예. 네. 마을 곳곳에 눈이 많이 쌓인 적이 있었는데 네. 지역 리더 15명 정도가 이제 중심이 돼서 우리가 눈을 치우자라고 해서 15명이 눈을 치우기 시작했는데 네. 처음엔 15명이었는데요. 네. 지역 주민들이 한두 명씩 참여하기 시작하더니 끝날 때쯤 되니까 7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더 감동적이었던 거는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네. 눈치구에 참석하지 못했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차를 직접 준비해 오셔서 네. 눈치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손잡아주면서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셨는데 네. 이 모습들을 보면서 마을 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보았고요. 또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차대접도 나이 드신 네. 분들께서 해 주셨더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풍납종합사회복지관의 임영택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신문 회장님. 예, 예. 그 참 이 사회복지사들이 뭐 이렇게 나눠주고 어쩌고 뭐 예. 그렇게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여러 예, 가지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예.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그런 활동을 하는군요. 예, 예. 예. 이번에는 어떤 분야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학교 예. 학교 사회복지사? 예, 예 예. 이번에는 학교 복지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학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를 학교 사회복지사라 하는데요. 네. 전국적으로 현재 한 7천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 사회복지사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학생,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서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네. 학교 안에도 사회복지사가 7천여 명이나 전국에 계시네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예, 예. 이 학교 사회복지사 분들의 협회가 있다고 합니다. 학교 사회복지사 협회 조성심 회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성심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학교 사회복지사 협회 소개를 먼저 간단히 해 주시죠. 아, 네, 네. 저는 지금 한국 학교 사회복지사 협회장이고 또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성심입니다. 예, 예. 예, 먼저 저희 그 학교 사회복지사 협회를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학교에 저기 근무하고 있는 학교 사회복지사와 그리고 교육복지사들이 협회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저희 협회는 그 학교 사회복지사와 교육복지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그 전문적인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 강화나 또 권익을 옹호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학교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류시문 회장님이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네,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실제 우리가 그 학교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 학생들이 겪게 되는 문제나 그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또는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긴밀히 연계가 되어서요. 네. 지역사회 안에서 배움과 돌봄이 확산되도록 하고 있고요. 네. 또 마을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이 학교 사회복지사분들은 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학교 교육청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어서 학교의 그 교육복지사 혹은 학교 사회복지사로 근무들을 하고 그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야기 있던데 맞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그동안 뭐 한 20여 년 동안 학교 현장에 그 복지사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제 교육청의 뭐 평가라든가 그 학급 평가를 통하면 굉장히 그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이 학교 사회복지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또 이것이 굉장히 지속적이어야 되고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런 뭐 효과성이나 어떤 그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과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비정규직으로 예. 겪는 고용 불안이 매우 크고요. 예. 이거는 이제 해당 교육청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이러면 이런 이유로 사업을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학교 사회복지사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임금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복지제도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저 학교에서 그 사회복지 활동을 하시는데. 네.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학교의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실제로 저는 한 10여 년 동안 중고등학교에서 그 서울시 교육청 시범사업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학교 사회복지사로. 아, 네. 네네. 그래서 고등학교 근무할 때 뭐 사례는 너무너무 많은데요. 네.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한 사례를 그 소개를 든다면, 6살 된 동생하고 함께 사는 그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면전제 그 소식이 그 투절이었고요. 예.
어머니도 생계를 핑계로 일주일이나 뭐 2주에 한 번밖에 집에 들어오지 못하였는데요. 네. 이 학생의 가정의 경우는 정부로부터 실제 그 공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학생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고요. 네. 자신의 의사표현을 전혀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네. 건강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아하. 예, 이 학생에게 이제 저희가 그 다양한 그 지역사회 자원에서 장학금을 연계를 해서 생활비에 보탬이 되게 하였고요. 장학금 연결시켜주고 또? 네, 네, 네. 또 그리고 대학생 멘토들을 연계를 해서 학습 지원. 대학생 멘토 연결시켜주고. 네, 네. 그래서 심리 정서적인 지원을 함께 병행을 했고요. 네. 또 그 학교사회복지실에서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집단 프로그램. 집단 프로그램 적용하고. 네. 적용하고 또 개별 상담도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개별 상담도 하고. 네. 네. 또 이제 동생이 굉장히 또 6살이니까 네. 이 학생이 돌봐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랑 연계를 해서 조금 저렴한 가격에 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아이가 그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전혀 이렇게 그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학교사회복지실에서 연계를 해서 아동센터에서 동생을 돌볼 수 있게 하였고요. 네. 예, 또 복지관에서 밑반찬 서비스를 제공을 하였고요. 아, 네. 네. 또 이제 이 아이가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네. 아토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환이 있었는데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자원을 연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집중 사례 관리를 진행한 결과 아이가 뭐 자신감도 생겨서 학교에서 교우 관계도 좋아졌고요. 네. 그리고 성적 뭐 향상은 물론이고 본인이 이제 검사가 되겠다는 그런 목표도 생겼었고요. 검사요? 네, 네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담임 선생님께서 또 학교 그 여러 교과목 선생님들께서 네. 이 아이가 정말 집단 따돌림에서 그 벗어났고 또 달라졌다. 학생이 네, 너무 많이 변화가 되었다고 많이 놀라들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저 전국에 7천여 명의 학교 사회복지사가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각 학교에 모두 다 사회복지사가 있으신 게 아니네요. 아, 그렇지가 않고요. 네. 주로 저소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배정이 되어 배정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없는 그런 학교도 있네요. 예,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사실은 이게 저소득층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예. 예, 복지거든요. 네. 지금 관심 사병 문제가 굉장히 지금 국가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관심사병들은 사실은 그 이전에 초, 중, 고등학교에서부터 관심 학생이었거든요. 아, 네. 네, 정말 이 사회의 어떤 그런 그 비용의 효율적인 어떤 그런 배분을 생각한다면 학교에서부터 이런 그 학교사회복지사를 활용한 다양한 인성적인 어떤 측면의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사회복지사분들이 네.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서 그 학생들 네.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군요.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학교사회복지사협회 조성심 회장이었습니다. 그러신 분 회장님. 네, 네. 그저 학교에도 참 사회복지사분들이 좀 많이 나가셔서 활동을 네.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네. 모든 학교에 다 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니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좀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되겠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구체적인 한두 가지 분야의 사회복지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는데요. 네네. 참 보람도 많지만 힘든 일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회복지사분들께서는 좀 신념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제가 듣기로 사회복지사 선서라는 것이 있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아, 이거 예. 또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좀 해봐 주시겠습니까? 예. 사회복지사들에게는요, 예. 사회복지사로서의 엄숙한 이 선서가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사로서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고 사회복지사 윤리 준수를 맹세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요, 꼭 사회복지사 선서를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서 내용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히 소개하면요. 네, 한번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예. 네, 예. 나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네.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네.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 사회와 함께한다. 함께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앞세운다 하는 예 선서입니다. 네, 뭐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훌륭하시네요. 그렇습니까? 언제나 예.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과 이들의 편에 서서 일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선서에 아주 정말 좋은 말씀들이 있네요. 예, 예. 방송 중에 문자를 예.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이 계십니다. 6144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집안 형편이건 학교 생활이건 문제가 있을 경우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안 계시면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예. 뭐 가까운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예. 회관 같은 데 이런 데 찾아가 보면 되지 않을까요? 예. 우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아, 예. 들어오셔 가지고 네. 그 신청을 해 주시면은 네. 저희들이 그 조송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 학교 사회복지사 회장님과 연결을 시켜드리고요. 네, 네. 예, 그래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적극 협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 좋은 방법이네요. 예,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 예, 예.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사연을 적거나 예. 희망사항을 남기면. 예. 우리 그저 협회에서 나서셔가지고 여러 가지 중재도 해드리고 예, 연결도 해드릴 수 있겠네요. 예, 예. 아, 참 좋은 예. 말씀이십니다. 9014님께서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국회에서 싸움만 일삼는 정치인들보다 소외된 사람들과 늘 함께하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야말로 더욱 좋은 대우, 더욱 좋은 처우가 필요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처우 문제가 나왔는데요. 예, 예. 사회복지사 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처우가 왜 이렇게 낮습니까? 제가 예. 생각하기엔 말이죠. 오히려 예.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보다 더 사회가 대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예. 뭐 왜 이렇게 낮아요? 예, 그게 네. 문제입니다. 네. 사실상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위탁받아서 네.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사회복지사들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클라이언트 네. 그러니까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 봉사하는 또 수고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네. 그 이 그 봉사 서비스의 질이 질도 높아지고 예, 높아진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네. 사회복지사의 처우 향상을 위해서 우리 류시문 회장님께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류시문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의 맛보리 맥콜. 1억 년 전 공룡들이 부두도 먹던 때 석유가 생겼어. 그걸 우리가 개발을 하지. 근데 석유가 다 떨어지면? 하하,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지. 그리고 석탄을 석유로, 이산화탄소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이게 바로 미래에너지, 그린에너지. 뭐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과거에너지부터 미래에너지까지. 여기가 중요해. 혁신을 혁신하다. SK이노베이션. 동부전선 22사단 GOP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을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위태로운 관심 병사에 대한 관심도 부족했고 정신적 치료가 지원되지 않아서 사고를 키웠다. 이렇게 심리 치료 지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GOP는 환경적으로 단절되어 있어서 외롭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라고 하면서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문제점과 대안을 보내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휴대전화 끝자리 0319님께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3일 월요일 오늘 준비한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